강원도 사는 사람, 전라도 사는 사람, 충청도 사는 사람, 경상도 사는 사람. 하나 모여 나눠봐 살만 따는 얘기, 속 터지는 얘기, 확 끌리는 얘기. 같이 풀어나가요 지역소멸 위기 문제.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지소극. 유튜브에서 정말 상주해야 되는 프로그램, 전 세계 최초, 유튜브 최초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문제를 다루는 지소극! 어우, 박자 딱 맞추셨습니다. 12화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마음이 척척 맞네요. 자, 두 분 최씨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선 부원장님, 최혁진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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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시청자들께서 이 두 분은 모르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늘 돌발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굉장히 멋있는 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고흥, 강원도 내륙 한가운데 있는 추천. 두 곳 다 주제가 아주 재밌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먼저 고흥, 최영선 부원장님, 고흥을 관통하는 멋있는 키워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우주, 드론, 스마트팜. 와, 벌써 긴장하셨습니다. 자, 우주, 드론, 스마트팜. 단어들 자체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요, 고흥하면 거의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데 우주, 드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우주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어디일까요? 고흥이죠. 고흥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도 우주기지를 만들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네, 우리 우주기지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우주로 실제로 지금 쌓아올리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곳이 이제 고흥, 외나로도에 있는 이 고흥의 우주기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흥 하면 하다가 나로우주센터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주발사체 사업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기술은 러시아에서 많은 기술들을 이전 받아가지고 액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를 탐사용 목적으로, 그다음 연구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20년 동안에 이제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만들어서 이제 발사체까지 만들어서 쏴올리는 상황까지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사일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우주 발사체도 우리가 기술을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미사일 기술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용화해서 고체 연료 기반의 우주 발사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앞으로의 수요들이 창출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액체는 이제 한번 주입하면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그것들을 하는데 이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고체 기반은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액체에 비하면 굉장히 한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여러 번 쌓아올 수 있고, 또 거기는 연료를 주입하고도 연료를 빼지 않고도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어떤 얘기를 할 때 거점, 클러스터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어떤 개념인가요? 사실 고흥이 옛날에 인구가 한 23만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군 단위 중에서는 전국에서 사실은 손꼽힐 정도로 인구가 많고 큰 규모였고, 조선시대에는 뭐 저기가 워낙 먹고 사는 게 풍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대대로 유명한 곳인데, 근데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국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43%, 44%까지 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사실은 고령화되고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 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고흥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거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연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 보면 오히려 사업의 속도가 더 붙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우주 발사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고흥 외나로도에 가보면 1, 2 발사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액체 기반으로 이제 탐사 목적에 일종의 연구를 하는, 우주 연구를 하는 목적으로 있고, 지금 제3발사장을 문재인 정부 때 기획을 해서 이제 3발사장이 조만간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민간이 활용하는 곳입니다. 민간에서요? 민간에서. 우리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예. 카이 이런 곳에서 이제 민간에서 우주 발사체를 만들고 뛰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뭐 미국의 플로리다나 뭐 케네디 네. 우주 센터나 뭐 그다음에 뭐 브라질 인근에 그런 곳에서 사실 뭐 발사하는 것만 봤지 우리 기업이 스페이스X처럼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린 거는 우리가 사실 상상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여러 가지 뉴스페이스 정책에 의해서 이제 민간에서도 그걸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주 클러스터를 공에 조성하게 된 거고 이번에 에타 면제까지 받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최혁진 부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클러스터 거점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국방과학 연구소도 네, 들어오고 네. 민간 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공 이 지역이 하나의 우주 산업 생태계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생태계로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종합산업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저 안에 엄청난 디지털 기술도 결합이 돼야 되고 뭐 엔진서부터 해서 뭐 온갖 것들이 다 결합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집적화돼 있을 때 기술 발전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의 지원 인프라들. 그건 뭐 문화까지 다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관광까지.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는 굉장히 강력해지는 효과성을 또 속도감에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인프라를 다 구축을 했다라는 네. 거네요. 지금 네. 정부는 뭘 했나요? 지금은 과실만 따먹고 있는 거죠. 아, 아 네. 예. 두 분이 이제 청와대 출신이신데 여러 가지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생태계 클러스터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더군다나 우주산업이라면 교통도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려면 한 6시간 반 이상이 이제 걸리는 네. 곳이고 또 고흥이 한반도 남단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네. 지금 전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를 새로 놓으려고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이제 고흥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놔서 또 KTX도 고흥까지 좀 나가지고 우주발사장 주변으로 뭔가 관광지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합니다. 2030년대 초반 중반쯤 되면 수학여행을 야 이번에 보니까 우주 저기 발사체 쏜다고 하는데 야 수학여행 예. 절로 가자. 아니면 가족여행 저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는 상황이 곧 벌어질 겁니다. 곧 있으면 우주선을 타자라고 또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고흥 우주발사장에서 2032년에 달 탐사 목적의 우주선이 쏘아지게 되고요. 예. 45년에는 화성 탐사선이 쏘아지게 됩니다. 그런 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착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야 우주, 드론, 스마트팜 그중에 이제 우주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최첨단 시설과 관련되려면 많은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주 여건들 그렇죠. 강조하시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많이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 클러스터를 만드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가 넘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데 저렇게 이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주 관련된 기업이 11곳이 저기로 이주를 해오게 되고 또 저기에서 이제 앞으로 고체 연료 추진체 기반의 우주 발사체도 만들고 또 화성이나 달 탐사선들을 하기 위한 여러 연구 인력들 그다음에 산업 인력들이 저기에 정주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도시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또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게 되면 고흥에 새로운 이제 흥 이제 새로운 흥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최혁진 원장님. 그런데 예. 네. 우주 산업이라는 게 1, 2년만으로 성장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전 정부에서 뉴스페이스 얘기를 하셨듯이 사실은 기존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저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단임제예요. 그러니까 통상 대통령들은 5년 내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에 지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는 10년, 20년이 지나야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고흥을 지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정부가 단기 정책만이 아니라 중기, 장기 정책까지를 챙길 때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서 우주발사장을 만들자라고 네. 결정을 했고 네.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2000년도에 사실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DJ가 사실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회원님께서. 우주 시대로 가자. 우주 시대. 그다음 IT 강국. 이 두 가지를 계획했는데 예.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도 그 전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도 빨리 그런 전자 그것이 도입돼야 되고 우리도 그것을 개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한국
강국하면 IT 이야. 강국, 이제 우주산업 네.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네. 있는데 국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남도 굉장히 많은 재원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남이 녹색 생명의 땅 이렇게 해서 늘 농업 이미지로만 가다가 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마련된 거죠. 전남의 동부권은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은 우리가 저번에 신안에서 영암에서 예. 봤던 신재생 에너지, 햇빛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투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한 목표가 쭉 지금 수차로 나와 있습니다. 2045년까지 우주 항공 기업 2,000개 일자리 5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고흥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한 정말 지금 가능성이 있네요. 사실 우리가 우주 시대가 어떤 것인지가 아직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6G 사회입니다. 지금 5G가 사실은 예. 되고 있지만 네네네.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6G 사회는 뭐냐면 위성을 통해서 이제 모든 통신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니 모든 것들이 이 6G 사회가 되려면 우주시대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주산업이 뒷받침이 돼야 당연하죠. 그걸 선도할 수 당연하죠. 있겠네요. 아. 그런데 저희 뒤에 자료 보면 좀 무슨 SF영화 자료가 아닌가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전라남도라고 써 있습니다. 네. 저 모습은 미래 모습이 투영된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주발사장 옆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네. 그 안에 한 50만 평 정도 규모가 될 건데 네네. 저기에 기업들도 들어오게 되고 민간 기업도 들어오고 당연하죠. 그 11개 우주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그 기업과 저 그 앞으로 R&D에 관련된 것들을 들어올 것이고 또 정주 여건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산업이 저기 연결될 수밖에 없는 네네. 게 그렇죠. 우주 관광. 예. 지금 뭐 플로리다에 사람들이 구경 많이 하러 가시는 게 스페이스X 뜨는 것도 보러 가시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기념품도 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고흥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나로 관련할 때 항상 보면 그 인근에 이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가서 네. 뭐 교육적인 효과를 누린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고흥 하면 우리가 너무 지역 약간 외진 곳이 아닌가라는데 사실은 이미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고흥 가면 그럼 저런 우주발사체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예. 모형들도 있고 네. 저도 이제 업무 때문에 예전에 국가안보실에 있을 때 몇 번 갔던 곳이고 아, 또 제 산발상장 만들 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국장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가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과학관도 있고 관람관도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대되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주, 드론, 스마트폰, 드론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최우진 부원장님, 사실 예. 드론은 우리가 이미 많은 산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예. 강원도에서도 드론 활용한 여러 가지 소규모 대회를 취하고 있잖아요. 드론이 굉장히 이제 국민적 관심이 된 배경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고성 산불 크게 났을 때 그 사실 산불을 진화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 드론이 효과적인 산불 방지의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좀 느꼈고 지금 이제 드론이 여러 가지 대체 첨단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서도 드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런 안전, 재난 안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뭐 피해 지구에 의약품을 전달한다라든가 그런 측면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여기를 탄탄하게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아 그런데요, 예. 고흥에서 드론 관련한 엑스포가 열렸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영역에서의 가능성이네요. 고흥이 왜 주목되냐면 드론을 띄우려면 공역이 통제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체를 띄우려면 공군에서 예. 비행기 항로나 이런 것도 겹치지 않고 작전에 문제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 공역 통제를 하는데 이 공역 통제에서 프리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고흥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네. 드론 사업들이 이제 육성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UAM 그렇습니다. 약자로 저게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에 우리 이제 우주 기지를 운영하는 예. 곳이 항공우주연구원이거든요. 예. 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모빌리티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사람이 타서 공중에서 떠다닐 수 있는 모빌리티를 이미 만들어서 상용화하기 전 단계까지 와 있는데 그 예. 시험 평가나 모든 지금 실용화에 관련된 것들을 다 고흥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쉽게 생각하면은 드론 택시 같은 것도 앞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 UAM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결국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원래는 한강을 쭉 타고 가야 되는데 공역 통제에 거기에 걸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지금
이 산업에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참 미래를 망치고 있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회피해 가지고 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제 저게 현실화가 될 겁니다. 조만간 잠실에서 김포까지는 저거를 상용 UAM을 이제 띄워 가지고 26년 7년 이 연절이부터는 이제 이게 이른바 공중택시가 이게 저렇게 이용이 되겠죠. 예,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고흥이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또 그와 별개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귀농을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하진 부원장님 귀농을 예.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젊은이들 오지 않아요? 아 귀농이요? 네네. 그렇죠. 지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농지 구입에서부터 귀농을 할 때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모 지자체에 귀농한 청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서 제가 만나봤거든요. 네. 대토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정부에 대체 농지를 이렇게 네네. 해주거든요. 길이 없는 곳에 대체 농지를 해줬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거기 산을 넘어가서 농사를 지으란 얘기인데 그때부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역에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지자체가 지원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기 기사를 보니까 고흥군은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길래 그러니까 어떤 비결이길래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아까 말한 땅 문제도 있고 예. 또 귀농 귀촌한다는 것은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뭔가 자기가 대체 작물을 만들면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흥은 그걸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는 태어난 아이들과 돌아가시는 분 비율이 돌아가시는 분이 7배가 많대요. 그러면 인구 소멸, 그렇죠. 소멸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돌아오지 않으면 저기는 그냥 급속도로 그 군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흥이 굉장히 외지다 보니까 일단은 교통도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흥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한번 떠나면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체계적인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귀농 귀촌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전남에서 1등인 곳이 되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려도 돼요. 고흥에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공화 살면 타 지역에 급한 일 있을 때 갈 때 드론 택시 공짜로 1년에 몇십 번 타게 해주는 근데 이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게 미래에 왠지 가능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게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화 될 것 같은데요. 좀 살펴보면 희망자들에게 뭐 1대1 맞춤 상담도 하고 귀농 귀촌 행복 학교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분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지자체가 일종의 안내 원스톱 서비스도 하고 뭐 농가주택 수리비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주에 살고 있는데 나주에도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나보면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우선 땅 문제예요. 땅을 안 내주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 게 사실 없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귀농 귀촌 하더라도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하나는 작물들. 내가 기술이 없다 보니 귀농 귀촌에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고부가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자기가 못 만들어내면 사실은 다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흥이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설명회,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고흥의 매력을 알리고 이런 서비스도 한다는 거 참 저는 놀랍다. 그만큼 절박한 거죠. 절박하기도 하고 행정이 굉장히 서비스적인 요소가 강해진다. 이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고흥이 단순히 먼 곳이 아니라 우주산업의 중심지이고 드론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귀농에 있어도 매력적인 곳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점 강조해 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차범근 감독님도 예. 고흥에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축구 교실도 거기서 하세요? 아니 거기가 너무 좋아서 정착을 고흥에 하시는 걸로 내가 알았습니다. 우리 차범근 감독님 열린 공간 지수국에 한번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흥이 너무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점을 짚어봐서 강원권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고흥 얘기 들으니까 네. 긴장을 약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제 우주 첨단 산업 뭐 드론 이런 거 나오니까 하지만 우주로 가는 게이트웨이. 하지만 저는 땅에 발을 붙이고 네. 지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큰 가능성이다라는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제 춘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춘천이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할 만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공동 협력을 이끄는 중심 도시다. 이 점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지금 지방 소멸의 해법으로 가장 그 중요한 과제로 나오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 거점 도시와 배후 도시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이제 춘천이란 도시를 중심으로 여기 지금 배경 화면에 나오는 게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가평. 가평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지금 네트워크를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저 모든 곳에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 중심 도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육, 문화라든가 의료라든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의 중심 인프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배후 도시들이 이 기능들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를 들면 춘천이 혼자 살겠다고 자기들만 하고 그러면 다른 지역이 점점 쇠락해서 고령화되고 그 인구가 춘천으로 유입돼서 또 도시빈곤층이 되고 이건 같이 폭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로섬 게임 잘못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이전에 나왔잖아요. 춘천이 지금 다른 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같이 예. 잘 사는 방법. 같이 잘 사는 방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영선 교수님 우리 예전에 강영 프로젝트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까지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행정 권역을 뛰어넘는 발상이죠. 그렇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도 서로가 보완해 주는 예.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우리 최혁진 부원장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게 공동체 같이 사는 방법 이걸 되게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춘천이 정말 거기에 딱 맞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춘천이 지금 방향을 저는 아주 잘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춘천이 전방위적으로 교통망 개편을 위해서 정부 정책도 요구하고 GTX-B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해북부 그 고속도로를 주변으로 하는 국도를 개선하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아니 왜 갑자기 시대 흐름에 안 맞게 SOC 투자를 이렇게 하려 그래. 그런데 잘 보시는 게 저 지도 안에 춘천이 가운데 있고 주변 지역에 인구 과소 지역인 군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쪽 지역들이 춘천에 있는 교육, 문화, 의료, R&D 인프라들을 공유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원활한 교통망이에요. 아. 원활한 교통망이 있어야 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교통망의 인프라를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이 가만히 보세요. 소양강댐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수도권의 식수원 역할을 해줬고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개발 제한이 굉장히 심했고 그렇죠. 제조업 기반으로 지역성장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제조업 기반으로 못 먹고 산다.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자연환경과 문화, 관광으로 먹고 살면 되지 않냐. 수도권에서 쉽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역시 교통망 체계가 안정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고속도로만 뻥뻥하고 고속철도만 놓으면 되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춘천은 뭐냐면 이 주변 시군하고 그 노후화되어 있는 국도, 안전성이 떨어지는 국도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들을 전격적으로 하는데 국도가 있어야 지나가다 마을에 들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나가다 국도 옆에는 옥수수 파는 데도 있고 복숭아 파는 데도 있어요. 그래야 가서 먹고 가지.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휴게소 들렸다 서울 가는 거고 예, 서울에서 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7개 춘천시와 군이 함께 협력해서 교통망 체계들 개편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다. 예,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재정지원으로 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중에 자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열변을. 근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로서는 네. 지역 소멸을 막고 네. 교통 문제, 기업 유치 문제, 뭐 국비 확보 말씀해 주셨듯이 행정 권역을 뛰어넘는 발상을 하지 않으면 예. 굵직굵직한 문제의 현안을 단독으로 해결하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홍천만 하더라도 저 안에서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나 의료복합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올 수 있는 아까 고흥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첨단 산업에 맞는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춘천에 있습니다. 근데 춘천이 너네는 남의 군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우린 몰라 하면 춘천에는 실업 문제나 청년이 떠나는 문제가 생길 거고 홍천은 인적 자원을 구하지 못해서 그 산업 기반들이 붕괴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대해서 춘천에서 홍천으로 출퇴근하는 전문 인력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공동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작은 시군 단위에서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서 인구를 빼오는 방법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공멸이라는 거죠. 좀 예. 다른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지자체 장들만 만나서 뭐 사진 찍고 회의하고 이런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실무자들 분들도 서로 소통을 한다고 실무자들 하면... 소통하고 공통 과제들이 이미 벌써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더 재미있는 게 광역 단위로 보면은 가평은 경기도잖아요. 네네. 춘천은 강원도잖아요. 네. 그죠? 근데 가평과 춘천도 협력을 하는데 여기가 북한강 수계를 같이 끼고 있어서 소위 가평, 그다음에 우리 남이섬, 춘천까지가 하나의 관광 벨트가 될 경우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전 본부장님. 내가 가평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상품권을 줬어. 근데 가평 가서 춘천 갔더니 쓸 수가 없어. 이게 관광 자원의 효과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오면 이 벨트 안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걸 활용해서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가야지만 공동의 성장 모델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경기도니까 알아서 여긴 강원도니까 니들 따로 이렇게 하는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경계를 뛰어넘어서 주민의 생활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그거 지금 시도하고 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최학진 부원장님이 뭔가 좋은 사례를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셔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지역이 발전하는 노력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뭐 선도적으로 나서서 같이 협력하고 이러는 모습 보면은 사실 굳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 출신이 당이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지역 소멸을 위해서는 이렇게 또 공동으로 같이 대응하는 거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약자 연대 그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정어리 연대. 정어리 연대. 예. 정어리 하나는 작지만 덩어리가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맞습니다. 적들을 막아내는 것처럼 지금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같이 활용해 가지고 성공을 같이 나누는 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강해용 프로젝트도 사실 그런 관점이잖아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게 묶여있고 상호 연대가 가능해야지 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여러 곳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 앞으로 이제 춘천이 저렇게 생활의 권역으로서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공동협력 방안을 만들면 예. 춘천 버전의 강해용 프로젝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의료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 모든 시군의 1, 2, 3차 의료를 다 갖출 필요가 없죠. 아, 그렇죠.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늘어났으니까 1차, 2차 의료체계는 군 단위에서 갖추지만 수술까지 가능한 3차 의료체계를 굉장히 고도화하는 것은 춘천 같은 곳에 집중화하면 그리고 교통망으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게. 그러면 굳이 수도권을 갈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119 응급서비스를 군을 넘어서 시군을 넘어서 다 공유하게 한다라면 그러면 저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확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춘천이 왜 동반 성장의 중심에 섰다라고 강조를 하시는지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요, 춘천 하면 또 낭만의 도시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은데 예. 예전에는 춘천 가는 기차? 뭐 이런 노래 때문인지 기차 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래 하시고 싶은 고흥이 거죠? 우주를 얘기해도 고흥 가는 기차 안 어울리잖아요. 네. 이건 기차는 춘천 가는 기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춘천은 끝나는 거예요. 춘천 가는 기차. 저도 그럼... 와이프랑 20년 전에 연애할 때 예. 그 기차 타고 춘천으로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두 분이 예.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래서요. 기차도 있지만 요즘은 또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예. 자전거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기 북한강변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평서부터 해서 춘천 주변까지 다 해가지고 그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를 자전거 길로 지금 다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우리가 하나의 생활권이다. 우린 시군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 자연환경을 공유하고 있는데 자전거족들이 정말 편안하게 다 할 수 있게 같이 공동사업으로 개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뭐 저 풍광을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사실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뭐 차 타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여행을 하면 지역의 환경도 더 살펴보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춘천 하면 또 호수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호수의 도시죠. 진짜 춘천은 호수의 도시. 정원이란 말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춘천이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많았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이제 그래서 산업 발전이 잘 안 됐다라고 했는데 역발상으로 그러면 춘천이 그 사이에는 아픔이 있어요. 댐 때문에 수몰지구 주민들이 맞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았던 곳인데 그 인프라가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되게 하자.
호수를 끼고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고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요. 여기에 뭐 사회적 경제, 보수 진보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다 협력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정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고 시범 사업까지 이제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완공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올해 시작이 됩니다. 아, 올해 시작이 예, 되고 올해 시작이 됩니다. 목표는 2027년 2027년까지 저 초반 아, 초보적인 인프라를 다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최용성 원장님, 우리가 어떤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약간 장애처럼 느껴졌던 요소를 거꾸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춘천은 호반의 도시 네. 다 이제 알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많았겠죠. 맞습니다. 개발이 더디다 네, 보니까 네.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근데 저게 이제 기존에 있는 호반의 도시 이미지에다가 뭔가 새로운 게 어떻게 결합이 될 것인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최혁진 예. 부원장님 네. 육동한 춘천시장님을 직접 뵙고 궁금한 걸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진짜 너무 궁금했고 놀랐어요. 저걸 보고 제가 아. 야, 일곱 개 시군이 뭉쳐가지고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야. 직접 현장에 예. 가셔서 인터뷰를 해오신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님 그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주변 시군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네. 그걸 정말 실행에 옮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경기도 가평까지 맞습니다. 같이 예. 이렇게 협력 체계를 만드셨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뭐 제가 시장이 돼서 새삼 한 건 아니고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정부에서 오래 일했고 예, 예. 국정 전반을 다룬 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졌던 문제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군수님들께 다 제안을 했죠. 혹여라도 그냥 가서 말씀드리면은 혹시 오해하거나 네. 의도를 그 의심받을까봐 일일이 제가 주말마다 찾아가서 다 만나 뵙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시장 군수님들께서 흔쾌하게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왜? 이 취지를 너무 공감했고 지금 상태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뭔가 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전반적인 취지에 다 공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을 중심으로 일곱 개 시군이 있습니다. 철원, 예.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예. 그리고 경기도 가평. 예. 가평을 찾아갔더니 군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예. 경기도에서 과평은 뭐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네. 별로 그 존재감이 없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의 그 상황이 예. 절실하고 급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차분하게 모든 그 주체들을 모여가지고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부터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가급적 춘천이 주도하고 있는 북부권 내륙협의회가 그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교통망이 뒷받침이 예, 돼야 예. 원활한 협력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2경춘고속도로 네. GTX-B 춘천 연장, 예, 예. 춘천 그 홍천 간의 그 국도 예. 확장, 또 홍천 용문 간의 광역철도 예. 확장 이런 것들도 다 협의체에서 예. 논의되고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예. 또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본 게 춘천이 어쨌든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불이익도 많지 않았습니까? 뭐 댐이 생기다 보면 숨을 쉬고 이런 이민 문제도 발생하고 또 산업개발이나 이런 데도 제조업 중심 기반을 성장시키는 데 어려움이 예. 많았는데 이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뭐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쪽에도 어떤 뭐 큰 기획이 있으신지. 춘천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뭐 그 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지역이 오랫동안 감당하고 네. 있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그 균형적인 대가를 받고 있냐 하는 거는 이제 별도로 논의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춘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장을 살려가지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춘천을 갖다 만드는 몇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째는 춘천의 교육도시거든요. 또 네. 좋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을 인접하기 때문에 춘천의 모든 산업을 갖다 첨단 지식 산업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의 이제 바이오 산업이 부흥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수요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펼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저의 그 산업에 대한 시각이고 그동안 뭐 여기도 몇 가지 뭐 예. 자랑 삼아서 했지만은 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춘천에 서울 가까운 곳에 110만 평의 도시를 만듭니다. 이것은 그냥 아파트 짓는 도시가 아니고 철저하게 아까 얘기한 정밀 의료,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네. 아이템을 가지고 만드는 산업도시죠. 네. 한번 판교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10만 평의 좋은 위치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춘천 전반을 갖다 이끌어 나가는 이제 선도 기관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제가 뭐 경제 관료고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뭐 총괄하고 했지만은 예. 어느 일을 하든지 제가 가장 중시했던 것은 인력 양성, 예. 인재 양성, 네. 즉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을 그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특히 지방소멸시대에 네.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공동체죠. 좋은 네. 공동체, 네. 좋은 도시입니다, 춘천에. 네. 여기 보시는 분들 뭐 알지만은 춘천에 다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서울 가깝고 쾌적하고 많은 좋은 요소들을 갖다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곳이 춘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시민, 네. 좋은 공동체, 따뜻한 복지해서 제가 그 어떤 복지 대상자들, 취약자들 대상으로 한 촘촘한 복지 형성에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여성, 노약자, 환자, 그 다음에 어린이까지 예. 그 통합적으로 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춘천이 앞서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가지고 춘천이라는 도시가 첨단 지식산업, 최고의 교육, 네. 좋은 공동체 네. 이게 어울려져가지고 아이들이, 예.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갖고 지역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정말 저하고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이 2년 예. 동안 정말 밤낮없이 뛰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정부에서 뭐 이렇게 폭넓게 일을 했고 예. 제가 속했던 기재부뿐만 아니고 뭐 총리실, 예. 청와대 등 많은 경험에서 정부 전반을 다루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정부 나온 지가 이제 만 10년이 넘었지만은 예. 아직도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후배들께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많이 쌓으셨어요. 뭐 할게요. 여기서 가장 그래도 또 시장님 반환하시고 싶으신 거 한 두세 가지 이렇게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예, 기업 혁신 파크는 판교보다 더 좋은 도시가 춘천에 예,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예, 예. 레저, 유통, 뭐 네. 은퇴자 모든 네. 것들이 아울러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울 옆에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네. 급하면은 차 몰고 40분이면은 저기. 서울에 저기 뭐 강남에 갈 수 있는 예. 최근적 거리가 되니까 그다음에 그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예. 춘천역이 있는데 춘천역에는 이제 2008년 되면은 동서고속철도 네네. 서울서 속초까지 고속철도 되면서 여기가 네. 고속철도가 이제 들어오는 역이 되고요. 2030년 되면은 GTX-B 라인이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결됨으로써 예. GTX-B가 인천 송도부터 춘천까지 동시에 개통됩니다. 수도권 거의 뭐 웬만한 지역에서 1시간 내에 다 도달 가능한 도시 맞습니다. 예, 예. 예. 서울역에서 불과 50분이면 오는 도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역의 어떤 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철도시설공단이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은 구도심 분야는 춘천도 어렵습니다. 인근 일대. 그래서 아마 저희가 되면은 저기서 엄청난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면서 네. 사람이 모이면서 네. 그 힘이 거길 넘어가지고 춘천의 이제 전통적인 원도시, 부도시, 구도심으로 흘러나오면은 춘천의 어떤 그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저는 이곳에서 찾고자 이렇게 하고 예. 있고요. 정말 제가 받은 느낌은 네네. 국무조정실의 역할 같은 네네. 것을 춘천 안에서 하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것을 춘천 시민만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시군들,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시군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꼭 네. 성공해서 이것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계속 건승하셔서 강원도의 또 유력 정치인으로 네.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십사 네. 예. 마지막으로 저희 그 지방소멸 위기극복 프로젝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기재부에서 매크로 이런 일을 하면서 해마다 그 경제 운영 계획을 만듭니다. 제가 경제정책국장 할 때는 제가 직접 다 하기도 그러는데 맨 뒤에 가면은 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고비다. 그래서 이 고비만 잘 넘으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더 고도화된다. 늘 뒤에는 지금은 어렵다. 그다음에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식상하실 겁니다. 뭐 기후 위기 문제, 그죠? 저출산 문제. 이건 뭐 국가 근간이 흔들 얘기고 다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갖고 있는 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갈등, 그죠? 갈등 지수가 뭐 OECD 국가에서도 뭐 탑에 드는 이런 거고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와중에 잠재 성장력은 뭐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늘 그런 위기를 그 당해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지 않은 도시의 시장으로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혹여 기회가 되면은 주변 분들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자수 만드는 것도 시장으로서 제 역할이라는 걸 생각하고 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춘천을 봐주시면은 제가 더 격려가 돼서 더 고무돼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이 좋은 곳입니다. 주말에 그 네. 복잡한 서울에 계시지 마시고 춘천에 다 내려오셔서 좀 쉬다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의 모델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담론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을 우리 육동환 시장님이 춘천에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계신데요. 반드시 그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육동환 춘천 시장님과 우리 최혁진 부원장님 두 분 대화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춘천 하면 로컬 산업, 로컬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이게 무슨 정확히 어떤 용어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방 소멸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 주목받는 것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의 한국의 본산이 춘천이에요. 아. 춘천에서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또 모델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지금 중앙부처 우리 중기부 정책에서도 핵심 정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소상공인 같은 거지만 아, 네. 단순히 내가 무슨 업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오래된 마을인데 사람들이 안 찾는 그 한복판에 가서 독특한 모양의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 동네 전체를 핫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장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옆에 다른 상점들이 막 생겨요. 공방도 생기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동네 전체가 핫플레이스가 되게 만드는 즉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과 지역에 대한 사랑을 결국 지역 전체의 변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춘천에 많습니다. 지역 재창조 앞장서는 사람들 뭐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최영성 원장님? 뭐 지역 예전에 뭐 소셜 디자이너 뭐 네, 이런 얘기 네. 많이 했는데 예, 뭐 예. 그런 분들 같네요. 저기 이제 나오는 거 보면 프랑스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 이러잖아요. 네. 화장품 만드는 뭐가 다르냐? 저 친구들은 뭐냐면은 대기업의 화장품 회사에 갈 만큼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춘천을 난 너무 사랑해. 근데 춘천의 화장품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소재들, 스토리텔링을 찾아내고 춘천만의 컬러가 있는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 프랑스에서도 지금 잘 팔리는 상황이 돼서 이 친구들이 화장품 산업을 성공하는 걸로 이 친구들만의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기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민들, 예? 농민들도 소득이 늘어나고 또 저기가 명소가 돼서 저기를 또 관광처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인데 춘천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으로 도시를 전환시키는 활력의 모델을 찾아냈고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보급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을 살펴보면 최영성 부장님 이게
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발상의 전환, 약간 무형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스토리텔링을 얻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완도에서도 예. 했었잖아요. 네네. 해조류를 예. 활용한 맞아요. 새로운 그 바이오 산업들 네네. 이런 것들 화장품도 만들고 네네. 이런 게 했는데 그런 특장점들을 잘 살리면 그것이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게 또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예. 재미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춘천이 이 축제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예.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왔다 깜짝 놀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임 축제입니다. 마임 예. 축제 아시는 분들은 오 맞아 할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춘천 마임 축제는 역사도 오래됐죠. 네. 아마 이름 되면 아실 만한 텐데 유진규 선생님이란 분이 아유, 이제 춘천에서 네. 마임 페스티벌을 시작한 게 아주 그게 시작이 돼서 진천 마임 축제까지 세계 3대 축제가 네, 됐습니다. 이런 분이 사실 로컬 크리에이터죠. 그렇죠. 자기 혼자 마임을 즐기고 한다가 아니라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임이란 재능으로 이 지역을 확 바꿔볼 수 있겠다. 근데 저 기사를 보면 로컬 백 춘천? 저희가 이제 아리백은 워낙 많이 심층 토론했는데 로컬 백은 무슨 뜻입니까? 로컬 백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살리는 100가지 아이디어들을 갖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올해. 춘천이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가 이 마임 축제가 로컬 백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춘천 가시면 꼭 드셔보실 감자빵.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빵이잖아요. 이게 대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유명합니다. 지역에서 예. 만들어진 이것도 빵이죠. 이것도 로컬 크리에이터인 친구가 만든 거죠. 강원도의 감자를 감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감자인 줄 알고 먹는데 빵이에요. 아, 협찬 받으신 건 아니죠? 내 돈 계산이시죠? 아, 아닙니다. 저도 우연히 네,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역의 감자라는 자원,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는 자원, 그걸 조그맣게 만든 게 아니라 기업화하고 지역의 농업계 전체까지 확장시키고 또 유진규 선생님이 이걸 지역의 축제로 만들어내서 저 축제가 벌어질 때는 지역 상권 전체가 들썩이지 않습니까? 예술가 한 사람이 내가 지역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딱 결심을 하고 이 지역을 모두 고려하면서 나갔을 때 지역을 흔들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용성 원장님, 저희가 이제 지역 소멸 문제를 접근할 때 과거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젊은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하나의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이런 거 투자할 때도 인프라를 우리가 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스토리텔링. 아, 네. 무형의 것. 그렇죠. 무형의 가치를 어떤 이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게 할 거냐. 사실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은 건물 짓고 이런 게 다 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역 소멸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뭐 강해형 프로젝트인가 이런 것을 보면은 물리적으로 뭔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스토리, 새로운 가능성 이런 걸 굉장히 주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예. 또 춘천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태권도? 춘천하면 예. 태권도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 춘천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를 유치를 했어요. 아, 네. 공을 많이 들였어요. 사실은 아. 이제 그동안에 많은 그 규제나 뭐 산림보호라든가 수질보호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지방 도시들이 중앙부처하고 많이 싸웠죠. 규제 풀어달라. 근데 잘 안 풀리죠. 근데 춘천은 어쨌든 마임축제 같은 경우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한다라는 거, 문화 콘텐츠가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문화 콘텐츠 산업이 고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정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 세계 태권도 연맹이 올해 축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 왔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춘천에 태권도만 보러 온 게 아닌데 태권도는 잠깐 가서 하잖아요. 예? 품새 뭐 하고 겨루기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닭갈비. 닭갈비.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동네에 있는데 이게 너무 특색 있는 거예요. 야, 춘천은 정말 매력적인 그런 점포나 상과 공방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춘천이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이제 곧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축제가 이루어지고 마임 축제가 이루어지고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동네 상권 축제를 또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완전히 문화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춘천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7월 14일인데 18,00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어머, 나중에는 18,000명이 아니라 다 더 막 3만 명, 5만 명 될 수도 이럴 때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이제
닭갈비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하다가 빙그레 미소가 아 침이 고이고 먹거리에 빠질 수가 없죠. 네. 춘천 닭갈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상가 뭐 어디가 맛집이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긴 좀 그렇고 춘천의 다른 분들이 아니다 너 엉뚱한 소리 왜 하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는 그 서울에 보니까 그 냉면집 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의 유명 냉면집 한 번씩 다 도장 찍으면서 네. 다니시는. 요즘은 빵지순례라고 해서 네. 빵 네. 집 유명한 곳 찾아다니는 네. 약간 그런 냉면 도장깨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춘천 오시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막국수 닭갈비 도장깨기. 집집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빙그레 웃으시는데 아유 전라도 사람 앞에서 맛집 얘기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춘천 닭갈비, 숯불 닭갈비 그리고 춘천 막국수 정말 맛있고 또 지역이 이것을 활용한 축제도 많이 열거든요. 참 재밌는 소식. 미래지향적인 부분, 문화 예. 콘텐츠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정책적인 주제도 다릅니다만 사실은 휴가철이다 보니 지역의 명소를 한번 혹은 네. 명소라고는 불리지 않더라도 이곳에 가면 꼭 가봐라, 체험해봐라 이런 것을 좀 하나씩 꼽아오라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자 최용선 부원장님부터 가겠습니다. 고흥은? 파령산. 파령산 맨날 산만 얘기해. 아니 그 파령산에 올라가서 예. 여자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오, 들어봤어요. 인사동에 많이. 있는 아, 막걸리집의 여자만이 아니라 네네. 만 이름이 여자만인데 예. 그 여자만이 한 품으로 탁 들어오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파령산. 파령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제가 그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대학원대학교 나왔는데 예. 그 교수님한테 제가 그걸 한번 추천해드렸어요. 교수님. 네. 혹시 고흥 뭐 가신다고 하길래 네. 파령산에 꼭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장문에 이제 일종의 감동 그 길을 아, 하셨는데 이 여자만이 그렇게 이렇게 포근하게 다가오는 그림으로 본인한테 왔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파령산과 네. 파령산에서 바라보는 여자만 이게 아.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등산 최용선 선생의 추천이었고요. 자 맛집 식객 최혁진 선생님. 예. 자 춘천은? 춘천은 이제 닭갈비인데 최근에 춘천에서 닭갈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닭갈비 숯불구이. 예전에 이렇게 불판에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정말 맛있죠. 네네. 권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엔 숯불에 직접 구워서 불맛이 나는 닭갈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곳곳에 정말 맛집이 많습니다. 네, 두 분에게 제가 그냥 재미차 뭐 장소와 음식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제가 돌발 질문을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예? 두 분 또 청와대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걸고 최고 싱크탱크의 부원장이라는 걸 들고 자, 이 지역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3초 안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시겠는데요. 자, 최용선 부원장님, 곡은? 흥! 아! 흥이 있는 곳이고 미래에도 흥이 있을 곳이고 예. 아~ 흥할 곳이고 비전 예. 뭐 비전 흥할 비전도 있고 흥하다 네, 흥하다 즐거움이다 네, 아~ 아니 저 이게 이렇게 대단한 순발력 가끔 제가 이분은 모르는 게 뭘까 이래서 얄미로울 정도로 잘해 진짜 어려운 질문하고 싶은데 아, 너무 잘하잖아 지금 옆 사람 좀 배려해야지 진짜 근데 이분은 못하는 게 아니라 넌센스 퀴즈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넌센스 퀴즈 드린다 최혁진 부원장님 예.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청와대 비서관 주신 최혁진 예. 부원장님 자 춘천은 언제나 봄날 춤 아. 멋있습니다 언제나 야, 봄날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릴 걸 예상을 못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지역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금방 나올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제가 항상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다 유튜브에서 상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왜냐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 정말 널리 알려지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프로그램 쭉 보시면 느끼겠지만 저희가 지역의 아름다운 면을 다루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픈 문제를 짚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소멸 극복을 향해가는 길에 좀 다 같이 서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0일화 오늘은 고흥과 추천을 받는데 또 다른 곳으로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진행의 전예현이었고요. 정말 멋지고 미래지향적이고 때로는 감성적인 두 분 최혁진, 최용선 부원장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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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